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팡 주식보다도 더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올 이제 하반기에 대표적인 중소 기술주, 우리들의 관심이 팍 꽂히죠? 10개의 종목을 선정했거든요.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합니다. 힘차게 렛츠고! 미국 주식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이 자, 벤코버 아메리카, BOA의 분석가들이 팡주식보다도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면서 10가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아마 본인들이 좀 샀나 보죠? 자, 그 10가지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이 분석가들은 미국 증권 시장이 현재, 지금, 2021년 6월, 중순 현재를 경기 사이클링이 중기 정도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건전한 수익을 내고 있는 시기다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BOA는 일반적으로 이 중기 사이클은 보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속하는 편인데, 현재가 5개월째고요. 역사적으로 이 단계는 소형 기술주의 굉장히 좋은 시절입니다. 오늘도 보면 나스닥, 어, 지난주부터 나스닥의 마지막에 쳐 올리는 모습, 이따 장분석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러할 때자 B O A에서 주목하는 1 0 가지 종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테러다임입니다. 테러다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요 밑에다가 티커를 쭉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보시면서 어느 종목이 좋을까 보셔야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들은 자 차트 분석의 열 가지 차트 분석의 종목들의 특징들, 특징들이 있는데. 현재는 잘 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살짝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테러다임입니다. 테러다임.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 재개 및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의 여러 테마에 맞추어서 큰 종목군들 가운데 반도체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주, 하드웨어 및 인터넷 관련 주식 종목들이 특징을 이루고 있고요. 자이 테러 다임은 5G 전환과 핵심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애플로부터의 장기 수요로 인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또 선도적인 무선 통신 업체인 코보 코보를 뽑았고요. 2023년까지 매년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노바 메저링 인스트루먼트 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종목도 세 번째로 뽑았네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종에서는 세금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발라라가 높은 고객 유지율로 인해 확실한 마진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아요 녀석 좀 땡기네요. 콜센터 등을 운영하는 고객 서비스 전문 기업인 음, 컨센트릭스도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단, 신흥시장에서의 입지, 강력한 고객 관계 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회사인 테라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회사인 누타닉스 등도 추천했습니다. 참, 생소한, 음, 종목들이죠. 이름을 들어보니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테슬라 팔란테어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정말 이렇게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이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과 미디어 업종에 대해 BOA는 인터넷 회사는 코로나로 인한 재택 트렌드의 명백한 수혜자였으며 2020년, 작년에 상당한 매출 증가를 누렸고 일부는 영구적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치 클럽,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 온라인, 만나게 해주는 이 매치 클럽도 그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 매치 클럽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틴더라든지, OK 큐피트라든지, 힌지라든지. 사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정말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틴더, 뭐 OK 큐피트, 그다음에 힌지 같은 사이트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이트였는데 작년에 코로나 직격탄을 좀 맞았죠. 근데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어, 백신 배포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 추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따라서 BOA는 매치 그룹의 효율적인 시장 진출 전략, 제품 전문성,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는 능력, 구독 및 부분 유료 조합 등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해냈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BOA는 중고차 웹사이트인 브룸과 카나바, 카바나죠, 카바나. 카바나도 추천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부양책 수표를 자동차 구매에 쓰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추측인데요. BOA는 브룸이 올해 세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카바나의 경우에는 신규, 신규 수리, 수리센터를 열어 다루는 차량 대수를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선 여러분 중고차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알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분석 이유가 있는데, 반도체의 부족이 결국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 문제 때문에 신차들을 못 뽑으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차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중고차를 사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부양책의 유동성 자금도 한몫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1 0 가지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여러분 차트에 넣어 보셔가지고요. 자, RSI 32야. 그 다음에 눌림목 있을 때,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시면서 자, 눌림목 있을 때 보시고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그 다음에 그 종목이 포함된 섹터군그섹터군을 지수보다 더 강하게 치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라는 사실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장부선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니맘 닷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미즈놀 팀장이 직접 사용해 본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새로 입고 된 자골 신경통 디스크 환자들, 수험생, 연구원들, 프로게이머들, 이렇게 필수품인 테라피 방석을 소개합니다. 이 방석 때문에 제가 지금도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한 방석이 아닙니다. 척추 디스크 쪽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허리 쭉 펴고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둔 수험생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 더불어서 미연에 허리 건강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방석 가운데 가장 비싼 방석일 거지만 한번 사면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상품입니다. 선물용으로도 참 좋고요. 이진놀 팀장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한국, 미국을 그렇게 전 세계 어디서나 주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